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최근 다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향토기업인 세진중공업이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533억 원. 와, 어마어마하죠. 이 안은 기존에 검토됐던 낙동정맥을 벗어나서 환경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인데 8에서 10인승 곤돌라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랍니다. 오는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4년에 완공할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울산환경운동연합도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이 단체 회원들은 수개월째 영남알프스 일대를 직접 산행을 하면서 시민과 등산객들을 상대로 케이블카 사업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는 강한 바람과 돌풍 때문에 산림청 헬기와 소방 헬기가 운행하지 않는 곳입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기자로 활동하던 지난 2015년 신불산을 직접 산행하면서 취재한 결과 돌탑도 강풍에 의해 무너져 내려 세 번이나 보수를 했습니다. 이 안내판은 신불산 정상부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강한 돌풍이 불면서 무려 20m 이상 날아와 이곳에 떨어졌습니다. 만일 신불산 정상 부근에 케이블카가 운행된다면 갑작스런 돌풍이나 강풍에 의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저는 여기 동네 주민으로서 매주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간헐차만 600m 정도에서 바람이 이렇게 조금 더 되는데 거기서는 더 돌풍 돌풍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케이블카가 아직마다는 저는 보장 못합니다. 알프스 산맥이 위치한 프랑스와 스위스, 로키 산맥이 자리 잡은 캐나다, 그리고 북알프스를 품고 있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케이블카 이외에 협계 열차나 트롤리 순환버스 등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열차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니는데 여기는 왜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지으려고 하는지 전통 이해가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관광용 케이블카는 모두 22군데 전국에 퍼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수익을 내는 곳은 통영과 설악산 단 두 곳뿐입니다. 나머지 20곳은 전부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단 케이블카 10년 넘었는데 아직 적자 상태거든요. 다른 데 성공한다고 여기 성공할 것이나 미량 얼음골 케이블카도 초기에는 반짝 수익을 내다가 현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불산 케이블카가 운영된다면 미량 얼음골 케이블카와는 직선거리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두 곳이 다 탑승객이 분산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신불산에는 돌풍이 부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케이블카보다 모텔 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등호군천 단지를 선진 유럽처럼 산장을 쾌적한 형태로 전환시키고 신불산의 스토리텔링이 접목된 체류형 관광단지로 전환시키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민이었습니다.